안녕하세요. 나무사랑입니다. 오늘은 새해 복 호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호빵이에요. 그냥 호빵 모양. 이렇게 고리를 하나씩 다는 그냥 뒤에 호빵이고요. 이쪽도 고리를 달아주는 호빵이에요. 약간씩 크기가 다르고, 약간 모양이 좀 다르기는 한데,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색상을 4개만 넣고, 여기는 색상을 6개 넣고, 그 다음에 색상을 끝에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여기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조금씩 모양을 바꿔보면서 떠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양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 이 정도 손에 딱 잡히는 사이즈. 요거보다가 좀 크게 하고 싶으신 분은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얘를 뜨면서 요렇게 좀 큰 느낌이 들도록 뜨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복자도 한번 스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스티치가 이게 글씨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냥 한자 캘리그라피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떴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떠보실게요. 요거는 기본 바탕이 되는 아이보리색이에요. 아이보리. 그 다음에 채도가 낮은 색깔들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뭐 하늘색, 조금 더 연한 하늘색, 그 다음에 연두색, 분홍색, 뭐 노랑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채도가 낮은 걸로 했는데, 만약에 저는 여섯 색깔 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여섯 색깔이 없으시면은 세 색깔만 준비하시고 세 개를 배치한 다음 반대 방향에 또 세 색깔을 배치하시면 돼요. 중간에 들어가는 이거 금색 실, 완전한 금사는 아니고요. 여기다 그냥 털이 금색이에요. 그 다음에 스티치할 검정색 실. 굵어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적당한데, 이거는 아주 얇은 실로 했더니 더 미워졌어요. 굵은 것 말고 요 정도 실 굵기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호 마늘과 돗바늘, 가위 준비됐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매직링으로 시작할게요. 꼬리를 좀 길게 남겨놓고, 길게 남겨놓고, 이걸로 이렇게 이 꼬리가 이 실의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엄지와 중지로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바늘을 이 사이로 통과시키셔요. 그리고 실을 잡아당겨서 이 원 안으로 가져오셔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세요. 처음 매직링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저는 이렇게 한 가닥만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닥, 세 가닥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또 왜 한 가닥만 사용하냐면, 두 가닥, 세 가닥 하고 제일 마무리할 때 이 꼬리를 당기면 여기가 제대로 안 당겨요. 그래서 그냥 한 가닥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걸 잡아가면서 이렇게 뜰 때 얘를 넣으면 여기가 두 가닥이 되니까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자, 여기 12개의 코를 넣을 건데 이미 하나 사슬 3개를 떠서 기둥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한 코잖아요. 여기에는 11개의 한길 긴뜨기를 넣을게요. 한길 긴뜨기 아시죠? 실을 감아서 원 안으로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맞아? 두 가닥 빼요. 다시 한번요. 실을 감아서 원 안으로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마지막 두 가닥 빼고, 실을 감아서 원 안으로 가서 실을 데려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실을 가져와서 원안으로 넣은 다음 실을 가져와서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이렇게 해서 12코를 만들고 요 끝에서 다시 만날게요. 다 뜨셨나요? 저도 12개 다 떴거든요. 이때 이제 꼬리실을 당겨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빼뜨기 할 위치를 찾을게요. 빼뜨기는 우리가 처음에 세운 기둥 기억하시죠? 사슬코 3개 떠서 세운 기둥, 그 기둥의 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 그런데 이 코가 잘 안 찾아진다면 바로 옆에 있는 기둥을 끝까지 올라가 보시면 기둥에 머리에 사슬이 하나 있어요. 사슬 하나 있잖아요. 요 사슬, 요거의 바로 오른쪽, 얘의 바로 오른쪽 여기 구멍 하나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동시에 요 기둥의 머리 사슬 바로 오른쪽 요 부분에 사슬을 집어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됐습니다. 첫 단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을 뜰 건데 기둥을 또 세 개 올려요. 사슬을 하나, 둘, 셋 올리고 이 단에 12개로 되어 있는 1단은 2단에서는 한 코에 두 개씩을 넣어서 24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기 이 구멍을 잘 봐주세요. 이 기둥, 이 사슬 머리, 사슬이 세 개 나온 자리가 여기예요. 바로 여기. 그래서 얘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같은 곳에 하나를 더 넣어서 한 코에 두 개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두 코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도 코를 찾아서 두 개를 넣을게요.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되셨나요? 또 그 다음 옆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해서 여기까지 올게요. 다 오셨죠? 자, 빼뜨기 하겠습니다. 빼뜨기 위치요. 기둥코 올린 곳.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요렇게 옆에 있는 기둥을 요렇게 보시면, 이 기둥에 사슬 머리가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여기. 찔러서, 빼뜨기를 해요. 자, 그리고 3단 가겠습니다. 기둥코 3개를 올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 코에 두 코씩을 넣었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단은 기억하시나요? 기본 호빵 뜰 때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는 두 개, 그 다음 코는 하나, 그 다음 코는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가는 걸 기억하시고요. 3단은 하나, 둘, 하나, 둘 가겠습니다. 이 기둥이 한 코니까 그 다음 코 찾아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코 좀 헷갈리시나요? 항상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기둥이 나온 데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 기둥이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구멍이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바로 그 다음 코는 어디냐면 약간 코가 이렇게 보통 V자로 모이는데 이 코 때문에 여기는 코가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이렇게 V자로 잘 안 보이고 그래도 여기가 코가 맞으니까 여기다가
고를 넣어줄게요. 요겁니다. 여기에다가 두 개를 뜰게요. 두개 떴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한 코에 이렇게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번. 그 다음번에는 두 번. 계속 한길 인뜨기를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런 순서로 끝까지 여기까지 가서 다시 만날게요. 다 오셨죠? 저도 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3단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1단, 2단, 3단하고 얘는 이거 여기다 금색실을 여기다 짧은뜨기로 한번 둘러준 건데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서 둘러주지 않고 얘처럼 요걸 뜨고 난 뒤에 요 위에다 코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 색깔 실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빼뜨기 할때 준비한 아이보리 실로 하지 마시고 아이보리는 이따가 5단부터 다시 써야 되니까 옆으로 한쪽으로 밀어 놓고요. 여기에 아무실이나 6개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 아무실이나 하나를 데리고 오세요. 아무실이나 하나 데리고 와서 꼬리를 살짝 길게 남기고 이렇게 편물하고 실을 동시에 잡아서 이렇게 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짧은뜨기 빼뜨기 위치 기억하시죠? 이 기둥에 세 번째 하나 둘 셋, 이 기둥에 세 번째 사슬 아니면 이 기둥 사슬 머리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하는데 아예 실을 바꿔서 빼뜨기를 할게요.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를 할게요. 그리고 실이 좀 너무 좀 헐렁헐렁하다 하면 이렇게 꼬리실을 한 번씩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세 코를 하나 둘셋세 코를 떠줄게요.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이제 네 번째 단인데 네 번째 단 규칙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것을 두번한 다음 세 번째 코에서는 두 개를 떠주는 거예요. 한 개를 늘려서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색실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떴지요. 그 다음 코 약간 흐트러진 듯한 요 코에도 이렇게 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줘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 이번에는 두 개를 뜰 차례예요. 한번 한 곳에 두 개를 넣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다시 또 하나하나 하나 둘 해줘야 돼요. 여기도 하나. 그 다음 칸에도 하나. 아이고.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면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면 요 꽃, 요 무늬 있잖아요. 요거. 요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색깔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실을 가져와서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한 코만 여기에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코를 채워 넣을 차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두 코를 건 상태에서 이제 이 색실 다쓴 거거든요. 그럼 과감하게 조금만 꼬리 남기고 잘라요. 미련 없이 잘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색깔, 다시 배색깔 색깔을 가져와서 편물하고 잘 잡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부터 또 하나 하나 둘할 거예요. 하나,
이렇게 여기가 좀 미워지고 커지면 뒤에 실들을 좀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하나, 하나, 둘. 에고. 죄송해요. 성격이 좀 급해서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도 천천히 되도록 할게요. 다시 또 하나, 하나, 둘. 자, 두번 뜨는데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두 개를 뜨는데 두 코만 빼고 이 코를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이 실이 조금 더 남았지요? 과감하게 잘라요. 그리고 또 배색할 실을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연두색 가져올까요? 적당하게 꼬리 남기고 이렇게 표물에 대고 얘를 이렇게 가져오세요. 잘뜻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두 코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색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코를 하나 만들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잘 뜨시는 분들은 여기 남아있는 뭐 새로 한 실, 그 다음에 아까 끊은 실,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감아 넣어가면서, 숨겨가면서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그런 실력 잘안 되시잖아요. 잘 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냥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방법으로 좀, 스트레스 풀려고 뜨개질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옆으로 방치해 놔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만약에 여기 코가 헐렁헐렁해지면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이렇게 옆에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두세요.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다시 집중입니다. 또 하나, 하나, 둘 갈게요. 하나, 하나, 둘. 한 코에 두 개예요. 자, 다시 하나. 에고. 이 뜨개질 하면서 에고 소리를 몇 번이나 할까요, 제가?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하나, 이제 두 개. 하는데, 두 개째는 빼지 말고 여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조금 남은 요 실은 조금 짧게 잘라버립니다. 한뼘안 나게 아까 준비했는데도 요만큼씩 남아요. 요만큼씩. 이렇게. 그리고 또 새로 넣을 실을 가지고 옵니다. 꼬리 좀 적당히 남기고 편물이랑 이 실이랑 같이 잡고 좀 불안하면 이 초록색 실이랑 얘랑 이렇게 한꺼번에 꼭 누르세요. 그리고 사이로 빼서 곧바로 여기다가 한 코를 뜰 거예요. 한 코. 곧바로. 그리고 여기가 조금 헐렁해지거나 이렇게 코가 좀 너무 크다 하면 뒤에 실 남은 거를 이렇게 당겨요. 그리고 또 규칙대로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아,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 채셨죠? 하나, 하나, 둘. 요거를 한, 하나, 하나, 둘을 한 세트로 봤을 때 하나, 하나, 둘이 두 개씩 들어가는구나. 이 각각의 색 속에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하나, 하나, 둘 했잖아요. 다시 하나,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차례예요. 두 번째 코는 두 개만 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실 적당히 남은 것을 잘라 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준비하실 때 실을 제가 준비한 것보다가 조금 더 짧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팔 벌렸을 때그 길이만큼 말고 그보다 좀 훨씬 짧게. 그 다음에 새 실을 가져와요.
금방 잘라버린 보라색 실과 얘를 겹쳐놓고 손으로 엄지검지로 엄지와 중지로 요걸 꼭 누르고 새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이 코가 좀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밉다 생각하면 이 뒤에 있는 이 꼬리들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돼요. 다시 규칙입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자, 이제 끝이 다 왔나 봐요. 두 개째. 하나 넣고, 하나는 두 개만 쓴 상태에서 이렇게 남겨놓고, 꼬리실 자릅니다. 이제 한 색깔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색깔 배열을 좀 못했는지 비슷한 색깔이 옆에 왔는데 상관 않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이 꼬리 끄는 실과 이 옅은 분홍색을 같이 잡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실을 뺀 다음 곧바로 바로 옆에 코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비정상적으로 좀 미워진 부분 그 부분은 이 뒤에 꼬리 요거 두개 이렇게 해서 좀 잡아당겨주세요. 그러고 나면 좀 괜찮아졌죠? 다시 규칙대로 갑니다. 하나, 하나, 두 개. 다시 하나, 하나, 두 개. 자. 더 이상 뭐 다른 색깔 연결할 때는 없지만은 여기서 두 개서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빼서 여기다 꽂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이제 아까 남겨놓은 흰 실이 있잖아요. 흰 실, 아니 아이보리 색깔 있잖아요. 걔로 뜰 거거든요. 걔를 다시 당겨와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부분 기억나시나요? 하나, 기둥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요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 기둥의 사슬머리 바로 오른쪽.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를 기둥을 올려놓고 이걸 좀 넉넉하게 뺀 다음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요 각, 섹터마다 실이 두 가닥씩 올라와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꼬리실이에요. 잘라버려도 돼요. 두 개, 두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안 풀어지게 묶어줄게요. 저 지저분한 거는 도저히 못 본다. 나는. 그러신 분들은 여기가 바로 아까 우리가 만약에 떴다면 감춰서 같이 가져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요런 부분.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감춰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출 때가 되게 많으니까 이것들이 보기 싫은 분들은 이렇게 다 잘라요. 이미 한번 묶고, 그 다음에 또 요런 뒤로 다 숨겼으니까 다 잘라도 괜찮거든요. 좀 이쁜 걸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규칙을 한번 볼게요. 1단, 2단, 3단, 4단. 이제 5단 뜰 차례잖아요. 5단은 1단은 12개를 뜨고 2단은 24개를 떴어요. 3단은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규칙적으로 36개를 떴고요. 그다음에 4단은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해서 모두 48코를 떴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 하나, 하나 해주고
두 개를 넣을 거예요. 한 칸에 하나, 아, 한 코에 하나, 하나, 하나를 넣고 네 번째 코에 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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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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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서 여기까지 오면 모두 50코가 되거든요. 60코.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하나, 이미 하나 떴지요? 하나, 하나, 둘. 되셨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요 색깔에 딱 맞게 끊어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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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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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맞죠? 이한 섹터에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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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요걸 하나의 세트로 본다면 요 분홍색 안에 두 개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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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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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노란색 부분에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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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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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면 여기 노란색 끝부분에 두 개가 들어오는 거지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떠서 다시 만날 저도 다 했고요. 자, 빼뜨기 위치 기억하시죠? 기둥코의 세 번째. 하나, 둘, 셋. 그런데 이세 개가 도대체 어디가 처음인지 세 번째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기둥의 사슬머리 이거 보이시죠? 요거 바로 오른쪽에 여기 넣고 빼뜨기. 그리고 기둥을 세 개, 사슬코 세개 올려주고 이렇게 좀 빼서 금색실 이걸로 스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뜨는 중에 하면은 좀 편해요. 만약에 이렇게 호빵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를 뜨려면 되게 불편한데, 이 상태에서는 되게 뜨기가 쉽거든요. 여기 이렇게 마음대로 뒤쪽도 잡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앞쪽에서 뜨는 법과 이 실을 뒤쪽에 놓고 뜨는 거에 따라서 조금 숱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뒤쪽으로 놓고, 이 기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의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이렇게 보이시죠? 기둥 사이로 찔러서 여기서 실을 감아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 기둥으로 이런 상태에서 실이 한개 걸린 상태에서 이 기둥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또 실을 한번 감아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빼주세요. 다시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뒤에 있는 실을 감아서 데리고 와서 빼뜨기로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찔러서 실을 감아서 가지고 온 다음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요. 기둥과 기둥 사이로 바늘을 찔러 놓고 뒤에 실을 감아서 기둥 사이로 다시 가져온 다음 빼뜨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보셔요. 이번에는 이 실을 뒤에 두지 않고 앞에 두고 하는 법입니다. 이 기둥에다가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는 이쪽으로 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기둥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 기둥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다시요. 이 기둥 사이로 실을 가져와서 곧바로 이렇게 빼뜨기 하면 편한데, 처음에 보신 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잘 모른다고. 다시요. 이 실이 지금 걸려 있는 요 기둥 말고요. 요 기둥을 바로 왼쪽에 있는 거
감아서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다시 욕실이 걸려있는 기둥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왼쪽 옆에 있는 기둥을 이렇게 앞걸어뜨기 하는 것처럼 실을 가져와서 여기서 빼뜨기. 아까 첫 번째 이 실 꼬리가 뒤쪽에 있을 때보다가 여기 보시면 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까 뒤에서 실을 가져온 부분은 이렇게 실이 이 털들이 금색 털들이 좀 빈약하죠. 그런데 얘는 털들이 좀 풍성해요.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이 뒤에서 있을 때가 초보자분들은 훨씬 뜨기가 쉽거든요. 근데 털이 좀 이렇게 좀 송송 많이 나온 걸 좋아한다 하시면 이 방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실이 걸려있는 이 기둥을 건너뛰어요. 여기로 가서 실을 감아서 빼뜨기. 이 기둥 말고 바로 왼쪽에 있는 기둥 실을 감아서 빼뜨기.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여기까지 돌아올게요. 기둥을 들어올리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자, 말 안 하고 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기둥까지 다 왔죠. 그러면 한 번 더 사슬뜨기를 해서 이렇게 매듭을 지워주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뒤로 보내줄게요. 꼬리실을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했었던 그 꼬리실도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디 갔지? 예, 여기 처음 실과 끝실이 여기 뒤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또 묶기 좋아하는 제가 한번 묶어볼게요.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요. 왼쪽을 밑에 놓고 오른쪽을 위에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실 묶는 것처럼 뭐 묶을 때 하는 것처럼 한번 묶으세요. 그리고 이번 반대로 오른쪽을 밑에 가게 하고 왼쪽을 위로 가게 해서 한번 묶어주세요. 세게 당겨도 얘는 더 이상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물이 울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세요. 우와, 예쁘죠?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 이제 이 복자를 스티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실을 가져올게요. 검정색 실. 이것도 그리 길지 않게 잘랐어요. 실을 바늘에 꽂고요. 매듭은 짓지 않습니다. 실 끝에 매듭은 안 지을게요. 너무 길면 스티치 할 때 되게 걸그적거려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저는 요 정도. 잘 안 보이시죠? 요 정도. 탑 치면 뭐 요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꼬리까지. 요 정도. 스티치를 해볼게요. 얘를 한쪽으로 두고, 여기 안에 복자를 새길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안에서만 스티치를 하고 두 번째 단 넘어가지는 않게 할 거예요. 적당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복자를. 이런 식으로 복자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복자를 여기다가 써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떨리기 시작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뒤에 이따 묶어줄 끈을 요만큼 정도 남겨두고 제일 먼저 요거 할게요.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거의 이 치읓처럼 보이게 글씨를 썼잖아요. 복자가 본래 이 획이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모양이 좀 예뻐서 좀 쓰는 편인데 요렇게도 상관없고 요렇게도 상관없어요. 저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읒자처럼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지읒처럼 생겼어요. 우리 한글에 교구, 어마. 우리가 당겨왔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지읒을 만들려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죠? 왔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티치를 할때 너무 당기면 여기가 막 울고 그러거든요. 너무 당기지 마시고 적당하게. 그 다음에 요 모양, 요거를 할 거예요. 바늘을 이 정도에서 찔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을 할게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 불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거든요. 제일 위에 한일처럼 생긴 실 끊지 마시고 그냥 글씨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똑바로 안 하고 살짝 삐뚤어져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 미음차처럼 생겼는데 사각형인데 직사각형처럼 길쭉하게 생긴 얘를 한번 해볼게요. 해서 좀 미워도 개의치 마시고 하세요. 삐뚤빼뚤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또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획을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하시는 분 마음이니까 꼭 제가 하는 대로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저는 여기 다시 온다 했는데 여기로 이렇게 곧바로 가셔갖고 여기서 획 내려와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한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림으로 생각하시고 한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세요. 여기가 잘안 나오는 애. 이렇게 해서, 자, 미음을 만들어줬어요. 길쭉한 미음. 근데 좀 삐뚤어졌잖아요,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이건 너무 삐뚤어졌어요. 근데 그냥 갑니다. 안 고칠게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밧전자, 큰 밧전자를 할 거예요. 요거. 여기도 보세요. 삐뚤빼뚤하죠? 이렇게 하고, 크게 밧전자를 만들 거예요. 크게. 좀 삐뚤빼뚤해도. 그게 삐뚤빼뚤해도, 이렇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오세요. 되게 웃기죠? 얘들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대따큰 밧전차.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이 복자를 쓰지 말아야 되나, 어떤 분처럼 한글로 써야 되나. 근데 일단 써놓고 보면 뭐 그럴듯해요. 지금 아이고, 초딩글씨처럼 됐어요. 그래도 저는 그대로 갑니다. 자, 뒤로 가서 아까 여기 꼬리실 남겨놓은 거 밑으로 넣고 위로 한 다음, 아이고, 다시 왼쪽을 밑에, 오른쪽을 위에 넣고 한번 묶어주고, 반대로 오른쪽을 밑에 넣고 왼쪽을 위에 넣고, 위에 놓은 상태에서 묶어주고.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 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여기 멈추잖아요. 일부러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복자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수놔 보세요. 자, 안쪽에 이렇게 수를 다 놨고 스티치를 했고, 밉지만 그래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까 어떤 규칙까지 왔었냐면, 하나, 둘, 셋 하고 두 코. 하나, 둘, 셋 하고 두 코. 이 규칙으로 왔거든요. 예상대로라면 이제 뒤편에 넘어가서 코를 줄여줄 건데, 아무래도 좀 빵빵하게 하시고 싶다. 그 다음에 약간 요 부분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요 부분을 한번더 뜨면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다른 거는 없고, 여기 이게 전부 다 쉰코일 거예요. 이 쉰코 안에 하나씩, 한 코에 코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 코를 이미 댔으니까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또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계속 하나씩 끝까지 해서 여기까지 와서 만날게요. 다 오셨나요? 저도 이제 한 코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고요. 여기 보시면 요것은 코가 아니에요. 얘와 얘를 연결해주던 그 빼뜨기 한 코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빼뜨기 할때 위치. 첫 번째, 두 번째. 보세요. 저도 헷갈리잖아요. 이 밑에 하나 숨어 있는데 이렇게 당겨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할 뻔했어요. 이렇게 저처럼 헷갈리실 때는 무조건 뜨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기둥 사슬을 보시고, 사슬머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구멍 여기다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세 개를 올려서 기둥을 만들고, 여기서는 한 코에 하나씩 세 번을 넣고 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를 줄여줄게요. 한코 먼저 떴고, 두 코, 세 코를 뜬 다음 코 줄임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실을 감고 사슬에 넣어서 실을 가져와요. 두 코만 먼저 빼고, 자, 두 코가 걸린 상태,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실을 가져와요. 또두 코만 빼요. 바늘에 사슬이 세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세요. 이게 한 코가 줄은 겁니다. 기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코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잖아요. 한 코가 줄어든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 끝까지 단을 한번 줄여 볼 건데, 한 번만 더 보세요. 한 코, 두 코,
세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하나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하는 것처럼 두 코를 먼저 빼요. 요두코 빼지 말고 그대로 실을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넣고 실을 가져와서 또두 코만 빼요. 그리고 세 가닥을 한 번에 조금 빨리 해볼게요. 하나, 둘, 세 코. 두고 난 뒤에 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를 합쳐줄게요. 두개 빼고 대기. 두개 빼고 대기. 한꺼번에. 예, 여기까지 와서 만날게요. 두 코만 남아 있어요. 두 코를 합칠게요. 두코 빼고 대기. 두코 빼고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그리고 다시 코를 코에서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벌려 보시면 여기 기둥에 사슬머리 보이시죠? 여기 여기다 넣으시지 말고 바로 오른쪽에 여기에다가 질러 놓고 빼뜨기 해주세요. 다시 기둥을 3개 올리고 여기서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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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하고 난 뒤에 코주림을 했었잖아요. 2단에서는 두 개만 하고 코주림을 할 거예요. 두코 뜨고요. 하나는 이미 떴고 둘. 그럼 코주림 갑니다. 한길긴뜨기 하는데 한 번만 빼고 또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는데 한 번만 빼고 세 개를 쑥. 다시 두 코를 먼저 뜹니다.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를 합쳐줄게요. 두개 빼고 대기. 두개 빼고 대기. 한꺼번에 세 개.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다 오셨죠? 저도 다 왔습니다. 이두 개를 한꺼번에 빼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빼뜨기 위치 자세히 살펴보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요렇게. 이 기둥 사슬 바로 옆에 쿡 찔러서 빼뜨기 해주세요. 또, 한 코, 두 코, 세코 올립니다. 여기에서는 두개 하고 줄여주고, 또두개 하고 줄여주고, 이랬잖아요. 2단에서는 하나 하고 줄여주고, 하나 하고 줄여주고, 그럴 거예요. 이미 하나 됐으니까, 이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동시에 줄일게요. 이번에는 빠르게 감기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한번 하시고, 한번 빼주시고, 마저 빼주세요. 여기서는 두 코를 먼저 빼주시고, 여기서는 한번 대기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안 되네요. 다시 천천히 할게요. 한 코를 빼주시고 두 코를 한 코로 모읍니다. 한 코만 떠주시고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합쳐줍니다. 한 코만 뜨고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합쳐줍니다. 끝까지 와서 다시 뵐게요. 나오셨죠? 또 빼뜨기 갑니다. 이 코의 바로 오른쪽. 이 기둥 코의 세 번째. 자, 여기서는 하나하고 줄이고, 하나하고 줄이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다 줄일 거예요. 기둥을 세개 올리지 말고 두 개만 올려주세요. 두 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기둥 코와 이 한길긴뜨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계속 줄여나갈게요. 그 다음 코와 세 번째 코를
합쳐주고 또그 다음 코와 다음 코를 합쳐주고 합쳐주고 이렇게 계속 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면서 끝까지 올게요. 나오셨죠? 저도 나왔습니다.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기둥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둥 사슬 머리 바로 오른쪽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구멍이 아주 조그맣게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메꾸기에는 마감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크니까 보통 여기에 구멍이 아주 크다면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하고 한 중간 정도 되면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하고 근데 지금 아주 구멍이 조그맣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짧은 뜨기를 할게요. 기둥을 하나 세우고 한 코에 하나씩 다 12개를 돌아가면서 짧은 뜨기를 할게요. 처음 시작한 곳에 빼뜨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하고 그다음에 톱바늘에 실을 끼워서 얘가 지금 만약에 뜬다면 진행 방향이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한 코에 하나씩 실을 걸 건데 요한 코잖아요. 요한코다 뜨지 마시고 바깥 코만 바깥에서 안쪽으로 한 코만 이렇게 왔다 하지 마시고 그냥 뒤쪽에서 요 구멍 쪽으로 한 코씩 계속 당겨주세요. 매 코마다 빠뜨리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당기면 여기가 조금씩 오므라지는 거 보이시죠? 한 코에 하나씩 거의 다 왔어요. 다 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실을 좀 당겨주세요. 그러면 감쪽같이 오므라졌죠? 여기서 매듭 만들지 마시고 여기 처음 들어간 이 부분으로 바늘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부분으로 바늘을 이렇게 계속 조금만 더 갈게요. 요 정도 하면 충분히 튼튼해졌거든요. 자, 이제 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고리는 복자의 가운데 부분 정도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고리가 되어지니까 이 실을 이렇게 빼올릴게요. 이 정도로. 중심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이 정도면 중간 정도 된것 같아요. 실을 빼고. 잡아서 여기에
고리를 길지 않게 한 10코 정도만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옆에 칸에. 그래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서 매듭 지어 주시고요. 꼬리가 약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좀 미우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을 빼볼게요. 그러면 좀덜 밉죠? 그리고 이 실은 마무리를 적당히 여러 곳에 놓고 왔다 갔다 이런 데도 놓고 빼주시면 돼요. 적당히 숨겨졌다 생각하면 자르고. 자, 다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고리 만들고. 예쁜데 글씨가 에러네요. 이렇게 증감 없이 하나 더, 한 코씩 한 코에 하나씩 더 떠줘서 이 부분을 만들었더니 좀더 빵빵한 호빵 같이 보여요. 이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좀 납작하고 약간 비교가 되시죠? 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통통해요. 요런 호빵이 됐어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